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아, 빨리. 아, 어떻게 입었어요? 그럼요. 아니, 화나서 또 이렇게, 뭐, 왜요? 아, 이게 엉덩이까지 다 올라갔다고? 그치, 못 올라가지. 나한테 도와줘야지. 네? 강수가 도와줬어. 저기 아, 진짜? 어, 너, 저. 나는 심지어 희원이 형이 도와줬어요. 잘 어울리네. 아, 진짜? 나 혼자 했는데, 다 우리는? 왜 혼자 해? 옆 사람 있으면 우리 이제 뾰족한 데다 막 엉덩이 찍고 막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렇게 했어? 찍고 막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렇게 했어? 아, 뭐야? 뭐야? 아, 나 진짜 빨리 읽거든. 여기까지는 잘 읽어. 기경이 진짜 웃긴다. 기경이 형 진짜 웃겨. 어? 아, 여기까지 뭐야? 다 읽은 거야? 다 읽었죠. 위가 안 올라가지? 여기가 안 올라가요. 어, 여기가 안 올라가. 아, 나 그래서 여기 막. 어,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분 같은데. 엉덩이 엄청 찍혔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하신 분 같아요. 어. 야, 그럼 재석이만 통과요? 네, 저기 홍인영하고. 자, 선착순은 한 명이었다. 에? 한 명이지? 한 명? 내가 한 명이라고 했잖아. 아, 한 명. 맞아, 한 명이죠. 아,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되네요. 기억나, 기억나. 한 명이네. 아, 맞네, 한 명이지. 나도 기억이 나. 들었어, 정확하게.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가시네. 손가락도 이렇게 했다고 손가락을. 손도 이렇게 했어, 못 들어가. 명이면 재미없지. 네, 재미없지. 어느 해명에서 두 명씩 뽑아. 이제 그 다음부터. 형, 한 명이야. 내 꿈이 판사인데, 정직한 사람이야. 너 가발 벗으면 죽여버려. 가발 벗으면 죽여버려. 이 세상에 2등은 필요 없구나. 다 죽을 거야, 1등? 야, 니네 찾아서 입긴 입었구나. 어, 입었네. 아, 둘이.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좋았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하하가 도와달라서 도와줬는데. 도움 받더니 그냥 가더라고. 아이고, 당연하죠. 너무 착해. 아이고, 그건 범인이 아니에요. 내려갖고 오다가 제리한테 나 좀 도와줘 그래갖고 도와줬어. 도와주니까 또 가더라고요. 가다가 벗겨졌어. 아이, 나 참. 어쨌든 아유. 1등 빼놓고 나 다시 하셔야 되니까요. 네. 누가 1등이에요? 저요. 재석이 형. 어? 아, 저 빨리도 또 다 일 나가셔야 되니까 올라올 일은 아세요. 아니, 근데 오늘 게스트분들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니, 희원 씨 괜찮아요? 아, 나 약간 열받아서 공차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아, 열받아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열받아갖고 애들 불러야지, 애들 다 열받으시죠? 누구나 열받으시죠? 애들 있는... 전화 한번 해줘, 전화. 아, 나 진짜 와. 와. 자, 두 번째 미션은 예 우물가에서 탁구공 찾기다. 아하 어떻게 찾아와요? 마을 돌아다니면은 아니, 탁구공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물가에 안에 탁구공이 있는데 탁구공이든 접시를 머리에 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통과. 탁구공이든 접시를? 접시를 여기 머리에 이고 여기까지 오면 통과. 그러니까 탁구공이랑 접시랑 같이 있다는 건 뭐야? 같이 아, 이거 봐! 이상한데요? 이거 봐! 약간 운명 통과라는 거. 한 명에 한 명. 왜요? 또 다 죽이려고요? 아니 근데 저 희원이 형이 또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딸이 보고 있잖아요, 아, 형님. 우리 접시랑 탁구공 같이 있다는 게. 지금 딸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집에서. 아, 이거 내가 이걸 입어서 그러나? 자, 이번에는 선착순 두 명이야. 아이고 두 명, 두 명, 두 명. 이제 진짜 두 명. 두 명. 두 명. 네. 이거 진짜. 이번에 두 명이래요. 오,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제발. 희원이 나 희원이 형만 제발, 제발. 아, 뭐 또 제발. 선착순. 일강이 형 잘해요, 희원이 형만. 아, 이거 참. 아, 따라오지 마, 너 이씨. 형 이런 건 형 진짜 잘 쳤잖아요. 그 앞에다가 쉽게 해놨겠어. 이거 우물 아니야? 맞지? 어, 갔다! 하나씩 들어있나 몇 개?
빵이 이거 빵이 뭐야? 대한빵. 어? 불뿌린 빵이야?